신상 우락수들과 미처 비교 못했던 제품들을 비교한 마지막 파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신제품들이 갑자기 출시되어 예정이 없던 파트 8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사용 못해본 제품들을 급하게 구매해서 테스트를 진행했고요. 비오는 날이라 무락스 시공 후 커버링 테이프를 붙여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시공을 완료했습니다. 23.5도, 습도는 82%입니다. 이 타월이 테스트하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얇고 끈을 쓸 수 있고 길이 조절되고. 첫 번째, 핑크 다이아입니다. 핑크 다이아. 침전물이 좀 많이 생겨요. 꼭 흔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밑에는 좀 묽고 제형이 좀 굳어있는 느낌입니다. 꼭 흔들어주시고. 케미컬 향이 싹 올라오네요. 약간 향은 나쁘진 않은데 약간 케미컬 향에 좀 향을 넣은 느낌입니다. 아, 근데 가까이 맡으니까 성기향 같은 게 좀 나요. 1차만 했는데 없어요. 오, 작업성 엄청 쉽네. 이렇게 핑크 다이아.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느낌의 도장면이 완성되네요. 아트워시입니다, 아트워시. 저희가 뜯어보고 진짜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향수인 줄 알았습니다. 그 배송되는 품목 이름에 향수라고 적혀도 있어요. 아, 향이 진짜 이건 무슨 진짜 와, 작업성 쉬울 것 같아요. 약간 물성이 좀 있어요. 차표 바르고 2차 엄청 많이 뿌렸는데도 어렵지 않습니다. 작업성 향이 정말 좋네요. 계속 맡고 싶어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진 않습니다. 약간 여성스러운 향이 나요. 아트워시 핑크 다이아랑 비슷해요. 두 개. 자, 그다음 워터글래스. 흰색이라서 잘 안 보이네요. 분사가 엄청 고르게 됩니다. 향이 좀 안 좋네요, 향이. 약간 아모니아 향이 좀 납니다, 아모니아 향. 근데 물을 뿌린 것 같아요. 뿌리자마자 약간 비딩처럼 동글동글하게 좀 나오고 물을 뿌린 듯한 느낌의 제형입니다. 뒤집어서 다시 한번. 작업성 엄청 쉽네요. 슬립감 좀 없어요. 약간 특이하네요, 제형. 가격은 대부분 2만원대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격이 높은 제품은 코팅 팩토리 스파샨 제품이 가격대가 높았습니다. 볼라 솔루션 Z17입니다. 세라믹 스프레이 실런트입니다. 실런트. 세라믹 스프레이 실런트. 좀 작기가 좀 애매하네요. 여기. 여기 작기도 좀 크고. 왜 안 나오지? 우와, 완전 하얀색이야. 약간 페인트 칠하는 것 같아요. 향도 약간 세라믹 향이 좀 세네요. 제형이 엄청 꾸덕해. 바르니까 사라집니다. 뒤집어서 작업성이 좀 쉽네요. 어려울 것 같은데 쉬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볼라 솔루션. 자, 맨 오른쪽에 코팅팜. 이제 코팅팜이 되게 좀 잘 많이 보여서 유성 스프레이가 아닌 수성 무락스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라데이션이 좀 특징이네요. 분사력 좋고요. 향은 케미컬 향인데 막 독하진 않습니다. 조금 남아요. 네, 1차로 펴 바르는데 조금 하얗게 남습니다. 씹어서 네, 퍼핑을 좀 꼼꼼하게 해줘야 될 것 같은 스타일이네요. 1차만 하면 조금 남습니다. 이제 하고 나니까 광이랑 부드러운 느낌도 좀 있어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우로브로스. 아우로브로스. 그 구독자님이 메일로 이 제품도 궁금하다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처음 봤어요. 마케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브랜드는. 작업성 쉽습니다. 향도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에 물 뿌리고 닦은 느낌이에요. 뭐지? 슬립감 막 있는 건 아닌데 일단 기본 정도 합니다. 신기하네. 이거 성능이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성이 좋은 제품들도 꽤 많았습니다. 새로 출시된 루미너스 블랙 다이아몬드와 바운드 소울 식스센스 제품이 손이 몇 번 더 가는 정도의 작업성이었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 오씨, 다 튀었어. 아까 좀 쏟았거든요, 저 흘려가지고. 트리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에포카로 바뀐 것 같아요. 구알라에서 블랙 다이아몬드. 뿌예요. 1차만 하니까 바르고 2차. 2차 하니까 깔끔합니다. 무조건 2차 버핑까지 해야 되는 블랙 다이아몬드. 루미너스가 글로시랑 블랙 그래핀 두 개나 지금 다음 라운드 진출해가지고 제가 이거 안 살려다가 이렇게 또 루미너스에서 또 사고를 치나 궁금해서 그렇게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파트 8이 지금 만들어졌어요. 원래 다 쓸 생각이 없었거든요. 블랙 다이아몬드 출시되는 바람에 이거 지금 마무리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구매를 하려고 했던 제품들을 한 대 모아서 이렇게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식스센스. 아, 남자 스키장이네요. 딱. 자,
1차 이것도 뿌예요. 네. 블랙 다이아몬드보다는 좀 덜 뿌였는데 그렇다고 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2차 네. 2차로 하니까 깨끗하게 닦입니다. 작업성이 블랙 다이아몬드랑 같이 비슷하게 한 6 정도 네. 6 정도 주겠습니다. 여러분 닦으니까 깨끗합니다. 6센스 블라스크 그래핀 워터입니다. 싸한 향, 그러니까 하얀색 액체로 나오고요. 13보다는 슬릭이 좀 떨어지는데 내구성이 좋다고 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1차 버핑, 네, 이것도 작업성이 조금 있네요. 완전 쉬운 건 아니고요. 2차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네, 광 좋네요. 뒤집어서 블라스크 그래핀. 자, 마지막 이 제품을 자, 불스원 고추장으로 할까 하다가 일단 비싸고 좋은 게 더 있나 싶어서 생각한 게 제가 발스코팅제라고 잘못 샀던 스파샤넬 슈팅 잭슨이라고 있습니다. 그 제품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슈팅 잭슨 내구성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발수에 최적화가 돼 있다 해서 이것도 약간 뿌예요. 마지막 이 네 개의 제품이 조금 작업성이 좀 있네요. 문질이 없어지고요. 뒤집어서 빙 좋습니다. 슉! 끝이 끝! 실리감은 핑크 다이아와 아트워시가 좋았으며 나머지 제품들은 보통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인데도 테스트 후 비가 그치길 바랬지만 여전히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경화전 수분과 다 우락스의 성능이 낮아질까 우려스러워서 커버링 테이프로 보닛을 감싸서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완벽하게 붙이지 못하고 대충 붙여서 20분 거리에 집으로 운전하는데 비닐이 날아갈까봐 조마조마 했었습니다. 다행히 비를 맞추지 않고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커버링 테이프를 떼어나고 24시간 동안 운행하지 않고 지하 주차장에서 경화 후 5일간 노상 주차 후 6일 뒤 다시 세차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사용할 3PH 제품들은 알카리 AD 매직펌을 압축 분무기로 사용하고 산성 루미너스 S 프리워시를 이용했습니다. 마지막 중성 카샴푸는 리셋을 사용해서 세차를 진행했습니다. 세차 전 고압수로 확인해본 물을 밀어내는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제품은 블라스크 12 코팅팜 제품이 가장 좋아 보였습니다. 알카리 13.46입니다. 1:10으로 강하게 희석한 AD 매직펌을 압축 분무기로 분사 후 5분 뒤 고압수로 헹궈줬습니다. 알카리 프리워시 후 고압수만 뿌렸을 때보다는 살짝 코팅층에 영향이 있어 보였습니다. 루미너스 S 프리워시 산성 제품을 홈렌스로 분사하고 약 6분 뒤 카프로 리셋 카샴푸로 밑뒤 세차를 했습니다. 핑크 다이아와 식스센스가 홈렌스 거품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고압수를 린스해보니 확연하게 제품의 차이점이 보였습니다. 루미너스 블랙 다이아몬드 제품이 물을 가장 빠르게 흘러내려줬고 그 다음은 바운드 서울의 식스센스입니다. 제품마다 시팅과 발수 성능이 각 세차 프로세스 중 알카리, 산성, 미트 세차 순으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애화학성은 작업성이 안 좋았던 루미너스와 바운드 서울 제품이 좋아 보였습니다. 물이 흘러내려가는 시팅은 루미너스가 가장 좋았으며 핑크 다이아도 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A파트에서는 뚜렷한 성능의 차이로 인해 가장 좋아 보이는 블랙 다이아몬드 제품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후팅판과 블라스크 12 제품이 세차를 끝내고 나서의 퍼포먼스는 조금 아쉬웠지만 세차전 퍼포먼스가 가장 좋은 모습이라 인상적인 제품이었습니다. 작업성, 슬립감, 내화학성 모두 최고는 아니지만 준수한 모습을 보여준 핑크 다이아 제품도 가격과 내화학성이 조금 아쉽지만 나머지 항목들에서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아보여 다음에 또 써보고 싶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 제품들을 오늘 한 번에 시공하여 준결승을 칠 예정인데 홀스 개수로 인해 짝수로 만들기 위해 그 다음으로 좋아 보였던 바운드 서울 식스센스 제품도 준결승에 넣어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준결승 라운드에 진출한 14개 제품입니다. 먼저 수입산 대만의 웨이크미 메이저 톰, 소낙스 익스트림 세라믹 스프레이, 터틀왁스 하이브리드 솔루션, 그래핀 플렉스, 폴리시 엔젤 래피드 왁스, 나가라오시 플라즈마 제품입니다. 국내 생산 제품은 루미너스의 글로시, 블랙 그래핀, 블랙 다이아몬드 3개 제품이고 TAC 시스템의 리파인, 불스원 루나악스, 블라스크 슬립 퍼펙트 13, 카티바 시그니처, 더클래스 L001, 바운드 서울의 식스센스입니다. 예선전 점수로만 본다면 루미너스 글로시와 TAC 리파인, 불스원 루나악스가 37점으로 가장 높고 블라스크 슬립 퍼펙트 13, 웨이크미 메이즈 톰 제품이 그 다음으로 좋았습니다. 이번 준결승은 보닛을 3000방 샌딩으로 연마해 클리어 코트를 무광으로 만든 뒤 코팅하여 스월과 스크래치에 충진 능력이 있는지 색감이나 광도 차이를 함께 비교해 볼 예정입니다. 보닛의 3000방 샌딩 작업 전 도막 측정기로 클리어 코트를 체크하고 샌딩 작업 후 측정을 해보니 평균치로 계산해보면 134.25에서 132로 약 2.25 정도로 두께가 얇아지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희 무락스 대전은 자주 세차하는 세차인들에겐 큰 의미가 없겠지만 오직 내구성만 보는 목적이기에 다양한 케미컬 내구성 테스트에서도 가장 빠르게 물기를 밀어내는 제품을 우선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테스트다 보니 IPA로 탈지라고 14개 구역을 나누어 시공을 했습니다. 시공한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비교해보면 확실히 차이가 보입니다. 전체 시공을 하고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보니 확실히 차이가 보입니다. 가장 진하게 보이는 곳은 더클래스 L001 제품이고 식스센스와 소낙스 세라믹 스프레이, 루나왁스, 블랙 다이아몬드 제품이 조금 더 진하게 보였습니다. 그 외에 플라즈마와 터틀왁스도 도장면 색감에 변화가 있어 보였습니다. 8일 뒤 게러지에서 내구성, 내화학성 테스트를 했습니다. 세차장 고압수에 물이 뭉치는 현상은 식스센스와 슬립 퍼펙트에서 조금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퍼포먼스가 좋은 모습들이었습니다. 물을 뿌려서 시팅을 비교해보면 세 가지 제품이 물이 조금 느리게 흘러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피비1을 1대 10으로 해석하니 pH 13.3으로 나왔고요. 보닛의 분사에서 약 5분 동안 기다린 후 케미컬을 밀어내는 플라즈마, 알파와 소낙스 세라믹, 웨이크미 메이저 텀 제품이 보였습니다. 약하게 밀어내는 곳은 카티바 시그니처, 터틀왁스 그래핀, 포렌 래피드 자리였습니다. 알칼리에 조금 더 데미지를 받은 곳이 식스센스였고 그 다음은 슬릭 퍼펙트였습니다. 캄던 산성 제품은 1대 10으로 희석하니 3.09 pH로 측정되었습니다.
보닛에 품넷으로 거품 분사 후 5분 뒤에 미트 세차를 했습니다. 고압수로 헹궈 보면 물이 조금 뭉쳐 보이는 자리는 식스센스, 리파인, L002, 슬립 퍼펙트, 터틀왁스였습니다. 유사한 결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3PH 세차와 물리적인 미트 세차에도 약 10개 정도의 제품들이 아직도 짱짱한 모습을 보여 강한 원액으로 내악성 테스트를 이어 진행했습니다. 먼저 카프로의 스팔리스 워터스파 리무버를 원액으로 분사하고 3분 뒤 고압수로 헹궈줬습니다. 세차 후에 괜찮았던 카티바 시그니처 자리가 물뭉침이 많아졌습니다. 대려 슬립 퍼펙트 자리는 산성 이후에 시팅이 더 좋아져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액으로 바로 분사를 해보겠습니다. 에스푸마 팩스 철분 제거제를 원액으로 분사 후 3분 뒤 고압수로 헹궜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공한 제품들이 코팅 데미지가 입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PB1 원액을 분사 후 3분 뒤 고압수로 린스했습니다. 카티바 시그니처와 식스센스는 이미 물을 그대로 머금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기현 케미컬의 힐앤타이어 알칼리 제품을 원액으로 분사하고 3분 뒤 린스했습니다. 강한 원액이라서 도장면에 뿔릴 일은 없습니다. 테스트로 내구성을 보기 위해 분사를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진출할 만한 제품들만 분사를 했어요. 와, 기현 혈타가 PB1보다 더 센 것 같아요. 어우, 기현 혈타는 꼭 마스크 쓰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PB1 다음에 뿌려서 그런지 기현 힐앤타이어 원액이 성분이 더 강한 느낌이었습니다. 미쳤네. 와, 여기 일단 올라갔는데 결승. 많은 제품들이 코팅층에 데미지를 입었는지 초기 모습보다는 시팅과 발수가 약한 느낌이 보였습니다. 모든 테스트를 끝내고 최종 결승 진출하는 세 개 제품. 와, 이것도 뻑뻑하네. 야, 얘도 뻑뻑하네. 다 뻑뻑이네. 네.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게 조금 더 낫고 얘 둘은 거의 비슷하고. 다이마스터님과 함께 시공하고 일주일 그리고 한 달 노상 주제인 방치 테스트를 하여 최종 내구성 1위 무락스를 결승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락스 결승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